316쪽 서시금 한번 읽어보고 오늘 세 번째 역할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316쪽 서시입니다. 앞에서 마음과 만부수의 53가지 결합된 법을 고유성질에 따라 적절하게 설명했다. 그렇죠, 그죠? 마음 하나, 만부수 52개. 이렇게 해서 53가지 법을 이렇게 나눈 기준이 뭡니까? 고유성질이었죠, 그죠? 그래서 고유성질에 따라 적절하게 설명했다 했습니다. 이제 오직 마음의 일어남만을 취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즉 느낌, 원인, 역할, 문, 대상, 토대. 아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 마음을 요 여섯 가지 측면에서 고찰해보겠다. 이제 요렇게 지금 서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다 중요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마음의 14가지 역할입니다. 딴 건 우리가 뭐 거의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죠? 우리 상자부 아비담마를 통해서 더 심도 깊게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마음의 역할 14가지입니다. 줄이면은 10개. 그죠? 우리, 그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이 다섯 가지를 확장시키면은 14가지가 되고요. 이 다섯 가지는 전, 오식 이렇게 하나로 묶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10개가 되겠죠. 그죠? 여기서도 벌써 그 두 가지 관점을 다 그 해놨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느낌은 아비담마에서는 다섯 가지로 나눈다 했습니다. 왜 다섯 가지로 나눕니까? 자, 느낌이 일어나는 토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육체를 토대로 해서 일어나는 느낌하고 정신적인 느낌은 그 토대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예를 들어서 그죠? 즐거운 느낌일지라도 다른 것으로 분류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느낌을, 그죠? 이제 경에서는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317쪽입니다. 즉, 낙수, 고수, 불고불락수. 이렇게 나눴고, 이거를 다시 아비담에서는 즐거움, 고통, 기쁨, 불만족, 평온의 다섯 가지로 분류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그거는, 그죠? 느낌이 일어나는 이제 그 토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했습니다. 저 이제 그렇게 했고, 여기서 역시 우리 아비담마 길라잡에서 중요한 거는 뭡니까? 도표지, 그죠? 예, 그래서 저 우리 321쪽 도표 보는 법 다 말씀드렸죠, 그죠? 그죠? 여 이상하게 동그라미 막 치놨는데, 그죠? 이거 다 헤아려 보면 몇 개가 될 것 같아요? 121개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어머야, 이거 왜 이래 되지? 이 도표를 이해하려면은 무슨 도표를 알아야 된다 했습니까? 그렇죠. 206쪽이죠. 89가지 혹은 121가지 마음 있잖아요. 그 121가지 마음으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동그라미가 121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가 해로운 마음 하면 해로운 마음이 우리죠. 206쪽 도표에서 해로운 마음은 몇 개 있습니까? 12개 했죠. 그러니까 해로운 마음 밑으로 쫙 세어보면 몇 개입니까? 실제로 12개입니다. 그죠? 거기 해로운 마음의 1번부터 12번까지가 차례대로 여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 까만 동그라미는 뭐랬습니까? 기쁨이 함께 되었습니다. 그죠? 기쁨이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우리 탐욕에 뿌리 박은 마음, 첫 번째 기준은 뭡니까? 기쁨이 함께 하느냐? 평온이 함께 하느냐? 맞죠? 그러니까 앞에 네 가지는 기쁨이 함께 하니까 뭡니까? 까만 동그라미를 지났습니다. 그 밑에 네 가지는 뭡니까? 왜 그냥 하얀 동그라미입니까? 평온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그죠? 우리 206쪽 도표하고 딱 갖다 놓고 보면 전부 이해가 되어버립니다. 됐죠? 그죠? 예,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원인 없는 마음도 뭡니까? 원인 없는 마음은, 예, 우리죠? 해로운 거, 유익한 거, 원인 없는 작용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죠? 18가지였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배보면 18가지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쭉 나눠보면 됩니다. 됐죠? 됐죠? 안 돼도 그만입니다. 예, 실제로. 그래서 우리 느낌에서는 요거를 초점 맞추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320쪽에 있잖아요. 320쪽에 담마상관이 중간 밑에 보면 담마상관의 주석세이며 아비담마의 주석서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아타살린에 의하면은 눈기, 코, 혀의 네 가지 감각의 문에서 형색, 소리, 냄새, 맛이라는 그죠? 감각의 대상이 감각 기능을 자극하면 그 충격은 강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느낌도 평온한 느낌이 그냥 막, 그죠? 덤덤한 느낌이 와버립니다. 자,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래서죠.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제 몸의, 그죠? 그 대상인 감촉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직접적인 거라서, 그죠? 왜냐면 감촉의 내용은, 아타살린에 의하면 눈, 귀, 코, 혀의 네 가지 감각의 문에서
형색, 소리, 냄새, 맛의 감각의 대상이 감각 기능을 자극하면 그 충격은 강한 것이 아니다. 눈, 귀, 코, 혀라는 네 가지 감각 기능과 형색, 소리, 냄새, 맛이라는 네 가지 감각의 대상은 모두 파생된 물질이기 때문이다. 우리 아비다마를 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뭐 근본 물질, 불교에서 근본 물질은 뭡니까? 지수, 화풍. 됐죠? 지수, 화풍이고 나머지는 물질 28개 중에 나머지는 24가지는 파생된 물질입니다. 그 파생된 물질이기 때문에 그죠? 그것은 그죠? 강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죠? 뭐 그죠? 그 충격은 강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비유를 하자면 모루에 놓여져 있는 네 개의 솜덩이를 네 개의 다른 솜덩이로서 두드린 것 같아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느낌을 표현한다. 이거 아주 멋진 비유죠. 솜덩어리를 있잖아요. 우리 모루 있죠. 우리 그 뭡니까? 그 대장간에서 쇠 두드릴 때 하는 거죠. 밑에 그 쇠 덩어리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솜덩어리를 갖다 놓고 솜덩어리가 톡톡톡톡 두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충격은 안 강했죠. 자, 그죠. 그래서 우리 두드리는 이 뭡니까? 눈, 귀, 코, 혀. 이것도 뭡니까? 그죠? 그 파생된 물질이고. 그 다음 거기 있는 형색, 소리, 냄새. 이것도 파생된 물질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솜덩어리로 솜덩어리를 두드리는 것 같아서 강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느낌은 뭡니까? 덤덤한, 뭐, 별 볼 일 없는 느낌이다. 이겁니다. 됐죠? 그죠? 덤덤한 느낌, 평온한 느낌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설명이 바로 그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나 몸으로 느끼는 느낌은 그렇지 않다. 아비다마에 의하면 몸의 대상인 감촉은 땅, 불, 바람의 요소라서 이런 대상이 몸의 감각 기능을 자극하면 그 충격은 강하며 바로 몸의 사대로 전달된다. 마치 모루에 놓여있는 솜덩어리를 망치로 두드리는 것 같다. 됐죠? 지대화대 풍대는 우리 직접적인 거잖아요. 그죠? 근본 물질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다는 겁니다. 좀. 자, 만일 원하는 대상이라면 몸의 아르마리는 유익한 갑오의 마음이 되고 그때 나타나는 느낌은 육체적인 즐거움이다. 만일 원하지 않는 대상이라면 몸의 아르마리는 해로운 갑오의 마음이 되고 그때 나타나는 느낌은 육체적 고통이다. 이렇게 했으면 되죠. 자, 이게 321쪽에 보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게 어딥니까? 우리가 321쪽 도표에서 그죠? 원인 없는 갑오의 마음, 해로운 갑오 해갖고 밑에 하얀 동그라미 네 개 있고 그 밑에 네모로 된 하얀 것이 있죠. 이게 고통이, 이게 바로 신식입니다. 몸의 아르마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있잖아요. 지대, 화대, 풍대가 바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있잖아요. 바로 고통을 느낀다고 이랍니다. 해로운, 그죠? 갑으로 나타나는 것일 때는 바로 고통을 느끼고, 유익한 갑으로 나타나는 것일 때는 또 바로 뭡니까? 예, 즐거움을 느낀다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됐죠? 그죠? 그 말을 지금 여기에 적어놨는 겁니다. 이거 괜히 해갖고 시간 다 가죠? 또 이왕 한 거, 152쪽도 한번 펴보십시오. 152쪽에 보면 그것도 도표 있지요. 원인 없는 마음들에서 18가지 적어놨지요. 그거 보면은 5번하고 12번에 주목을 해보십시오. 자, 5번은 뭡니까? 마음으로 보면 신식이죠. 위에 앞에 네 가지는 안식, 이식, 비식, 설식이었죠. 그때 느낌은 평온이었죠. 그런데 뭡니까? 신식은 바로 해로운가 보니까 여기서는 고통이 따라옵니다. 됐죠? 그럼 그 밑에 유익한 갑으로 나타난 것 중에 8, 9, 10, 11, 12 여기에서 뭡니까? 여기서도 안식, 이식, 비식, 설식은 뭡니까? 평온이죠? 근데 신식은 뭡니까? 즐거움이 나타난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몸으로 느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 지화풍 3대가 바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느낌이죠? 괴로움 아니면 즐거움이라는 것이 된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됐죠? 예? 수는 우리 마음이 직접 체험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 육장을 해야 됩니다. 책 갖고 계시면 우리 저 이 학원 있잖아요. 2권에 보면은 그 6장에 보면은 요거 있죠. 예예. 그럼 그 책을 봐도 예 그대로 됩니다. 예, 거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뭡니까? 원인의 길라잡이죠. 원인은 뭡니까?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 그러면 저 89가지 혹은 121가지 마음에 있잖아요. 그죠? 예? 무슨 원인을 갖고 있냐. 이거를 살펴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뭡니까? 323쪽 도표입니다. 됐죠? 도표 보면 여기서는 전부 89가지 마음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보면은 우리 탐욕에 뿌리 박은 마음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을까요? 우리 해로운 마음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다 깔려 있습니까? 어리석음, 그죠? 탐진치 할 때, 그죠? 치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탐욕에 뿌리 박았으니까 탐욕이 있겠죠? 그러니 최대
두 개의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성냄의 뿌리박은 마음도 최대, 그러니까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리석음의 뿌리박은 마음은 당연히 어리석음 하나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해로운 마음은 뭡니까? 한 개의 원인을 가졌거나 두 개의 원인을 가진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원인 없는 마음은 18가지는 원인이 없기 때문에 원인이 없다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욕계 마음 가운데서 그죠? 욕계 지혜 있는 마음, 욕계 마음 하면 우리가 욕계, 이건 이제 우리 좋은 마음입니다. 그죠? 아름다운 마음 하면은 우리 아름답다 하면 뭐가 떠올려야 됩니까? 유익한 것, 과부로 나타난 것, 장만한 것. 이래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욕계 유익한 마음은 8개였죠? 8개 가운데 지혜가 있는 경우가 4개였죠? 지혜가 없는 것이 2개였습니다. 그죠? 그럼 욕계에서 유익한 마음이 일어나면은 불탄 무지는 반드시 포함이 되죠? 그죠? 반드시 들에 다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혜 있는 마음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되는가? 전체 몇 개가 일어나겠어요? 예? 욕계 지혜 있는 마음에는 여기서 그죠? 12가지가 일어난다 해놨습니다. 왜냐면 4, 3, 12 됐죠? 유익한 마음, 과부로 나타난 마음, 자고한 마음에 지혜가 있는 것은 각각의 4개씩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4, 3, 10이 되고, 그죠? 그럼 지혜 없는 마음도 어떻게 되면 각각의 4개였지요? 예, 그래서 4, 3, 10이 12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혜 있는 마음은 뭡니까? 원인을 보면은 불탄, 부진, 불치가 다 있습니다. 도표 보십시오. 그죠? 그럼 요게 지혜 없는 마음은 지혜가 없으니까 불탄, 부진만 포함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원인을 가집니다. 자, 고귀한 마음은 뭡니까? 우리 저 새끼 마음, 무식의 마음을 고귀한 마음이라 하죠. 새끼 마음은 몇 가지입니까? 15가지입니다. 왜 15가지입니까? 초선, 2선, 3선, 4선, 5선 각각에 대해서 유익한 마음, 과부로 나타난 마음, 자극만한 마음. 그래서 3 곱하기 5 혹은 5 곱하기 3은 15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무식의 마음은 몇 개입니까? 12가지입니다. 우리 저 무식의 마음은 4가지죠. 고무부임처, 식무부임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 각각에 대해서 유익한 마음, 과부로 나타난 마음, 자극만한 마음 하니까 12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다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27가지. 15 더하기 12는 27. 됐죠? 그죠? 그래서 고귀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27로 되어 있고요. 고귀한 마음이라는 것은 당연히 불탄, 무진, 불치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출생한 마음은 8개입니다. 왜 8개입니까? 그리고 도의 마음 4개, 과의 마음 4개. 예류도, 일례도, 불안도, 아란도 4개. 예류가, 일례가, 불안과, 아란과 4개. 당연히 출생한 마음에는 우리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불탄, 부진, 불치가 다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렇게 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그죠? 아비담바에서 마음을 자꾸 따지 샀냐? 사람을 차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됐죠? 그죠? 차별한다는데 어떻게 차별합니까? 한번 바쁘십시다. 시간 없어도 그죠? 442쪽 한번 펴보십시오. 이거 저 사장입니다. 사장에서 보면 그죠? 442쪽에 보면은 개인에 따른 분류 해놨죠? 찾으시죠? 개인에 따른 분류해갖고 뭡니까? 그거 보면은 그 24번에서 두 개의 원인을 가진 자 해놨죠, 그죠? 그 다음에 원인을 가지지 않은 자. 그 다음에 443쪽 제일 밑에 보면은 세 개의 원인을 가진 자. 요렇게 되어있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재생연결, 우리 한 세상이 태어난다는 것은 한 세상의 최초의 아르마리는 재생연결식으로 그 세상이 태어나죠. 그럼 그 재생연결식은 앞에 우리 저 앞에 했어요. 1장에서 했습니다. 206쪽 도표에서 재생연결식은 전부 몇 개라 그랬습니까? 19가지 중에 하나가 자신의 재생연결식으로 결정이 돼서 우리는 존재지속심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 19가지 마음을 원인을 가지고 분류해 보면은 딱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두 개의 원인을 가진 경우, 그 다음에 원인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뭡니까? 세 개의 원인을 가진 거. 자, 우리가 순서대로 해보면 뭡니까? 원인을 가지지 않고 태어나는 자. 됐죠? 두 개의 원인을 갖고 태어난 자. 세 개의 원인을 갖고 태어난 자. 이렇게 됩니다. 됐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예, 그래서 당연히 뭡니까? 원인을 가지지 않고 태어났다는 것은 이거는 뭡니까? 나쁜 경우에 속합니다. 그래서 해로운 갑으로 이제 태어난 원인은 없는 경우에는 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옥, 축생, 악이라는 악도에 태어났을 경우에는 불교에서는 뭡니까? 어떤 원인도 갖고 태어나지 않으면서 그것은 뭡니까? 해로운 갑으로 나타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유익한 갑으로 나타났는데 원인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머야,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152쪽에, 그죠? 18가지 원인 없는 마음 다 했어요. 이제 원인 없는 마음 조금 감이 잡히죠? 처음 오신 분들도 이제 벌써 그죠? 이 지금 뭐,
8번째, 9번째 지금 반복학습하고 있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익한 값으로 나타난 원인 없는 마음이 재생연결식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유익한 값이기 때문에 선체에는 태어났는데, 즉, 인간과 신으로는 태어났는데, 인간으로 태어나도 불구자로 태어난 경우. 됐죠? 그죠? 강무스님처럼 어버버버버 됐죠? 그죠? 예. 뭐, 딴 부분 생각하지 말고, 그죠? 좀 멍청한 거죠? 어버버 있잖아요. 그럼 신으로 태어나도 뭡니까? 예, 지신, 뭐, 목신. 신으로 태어났는데 나쁜 뭡니까? 행사, 정랑, 귀신. 아, 그건 귀신 아니야? 악이 아니야? 무조건 뭐, 비유를 들다 보면 그래 됐어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뭡니까? 우리 인간과 천상이 태어난 경우에는 두 개의 원인을 가진 자 혹은 세 개의 원인을 가진 자 이랍니다. 그런 게 뭡니까? 두 가지 원인을 가진 자는 뭡니까? 불탐, 부진. 됐죠? 세 가지 원인을 가진 경우는 뭡니까? 불탐, 부진, 불치. 그죠? 그래서 인간을 태어난 경우는 인간과 신으로 태어난 요 두 개로 대별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자, 두 가지 원인만 가지고 태어난 자는 본 삼매도 체험하지 못하고 깨달음도 실현하지 못한다.